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 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부들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본문은 설교하기 대단히 거북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출병,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일으키는 병과 그 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정결의식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피나 고름이나 침 혹은 정액 같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부정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부정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이게 도덕적인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러는 위생적인 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의학적인 부정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영적인 부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인 부정이든 위생적인 부정이든 의학적인 부정이든 이게 영적인 부정이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에 의해서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이건 부자연스러운 유출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유출, 자연스러운 유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15장 전체가 다 이 유출병에 가는 그런 이야기고 이 15장 전체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을 다룹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 설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19절에서 24절까지는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이 생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설사가 될 수도 있고 이질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문맥상 주로 성병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했는데 여기 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번역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완곡하게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 이게 성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금 생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한 것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임질이나 매독 같은 그런 지금 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출병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부정한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몸에 닿는 사람까지도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 환자인 경우는 그 몸에 닿는 것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사람이 만진 것을 또 만져서 부정을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이 유출병은 직접적인 접촉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접촉 이 사람이 만졌던 것을 내가 만지면 간접적으로 나가 또 전염이 돼서 나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을 빨고 몸을 씻을지니라. 옷을 빨고 몸을 씻을지니라.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이거 이미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접촉하지 말고 거리 유지하고 손 열심히 씻고 해왔던 것을 지금 구약 레위기서에서 이 부정에 관한 문제에 계속 다뤄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물론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전통을 지키고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통계에 의하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성병이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은요 성이 상품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에 반하는 그런 성적 기준과 행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에 따라서 이 성적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유출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러니까 유출이 중단된 때부터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면 옷을 빨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위생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8일째가 되면 비둘기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를 드림으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회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웃들과도 정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성적인 부정은 자신의 몸에도 오염의 흔적을 남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지만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정결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와 회복,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다 죄사함 받고 주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언제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건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없는 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범주 내에서 부부의 성교는 절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연합하라고 하셨는데 이 한 몸이 되고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성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성의 교류는 부부는 이 성의 교류를 통해서 한 몸인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누리는 특권이요, 부부의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위생적인 이유에서 이 부부 사이에 성의 교류가 있었어도 성의 교류에 있어서 또 이 정결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성교 후에는 깨끗이 씻으라는 이 위생적인 조치를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이 별걸 다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 등급을 하면 R은 될 거예요. 16세 이하는 안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하루가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결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정결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위생적인 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아니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면 굳이 왜 하루 동안 회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금지시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회막에 하루 동안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냐는 거죠.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때 무슨 전략을 쓰게 되냐면 그들이 드리는 바알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죠. 근데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대단히 화려하면서도 태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다양한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진열해 놓고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의 제사 의식의 절정은 집단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자,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랑은 사막밖에 없는데 화려한 눈을 즐겁게 하는 그 화려한 장식들과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 고기 맛에 빠져서 이들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먹고 죽이다가 마지막에 모압 여인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되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부정하게 하고 회막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당시에 모든 이방 제사들과 이방 사원이나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것과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제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의식해 주기 위해서 하루 동안 금지시켰던 조치입니다. 자, 이 레위기 15장은요, 전체가 유출병에 관한 말씀인데 아마 이 유출병의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실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그 병 고쳐보겠다고 자기 재산을 다 치료비에 썼지만 다 허비하고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만진 순간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나간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며 손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부정한 몸으로 율법을 어기고 사람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이고 이제 발각이 났구나, 심판을 당하겠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히려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 같은 분이셨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거나 옷을 만지는 것 절대 금했었을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옷을 만지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터치를 허락하심으로 그 여인의 부정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부정함과 질병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금기사항이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은 그냥 거침없이 행하셨던 거예요. 소위 부정한 사람들,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나병 환자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겠지만 구태여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고 또 바리사인들이 그렇게 격리를 시켰던 세리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치유함을 얻었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얻었고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 위로해 주고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모두 회복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